성경에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분이 정말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수백 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은 태어나게 될 사람은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살펴봅시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셨으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으며 내가 스스로 생명을 버리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은 영원하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셨으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낙원을 확실히 약속받았으며 영원히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를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영접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주장에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면 예수님께 단순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 마음을 열 준비가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려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를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